이제 지금부터 할 게 또 29번 있잖아요. 유익한 과보와 원인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 29번, 30번에 관한 도표는 어젠과 하면은 521쪽에 보면 막 도표가 골창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이 도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표 5.5, 요게 선업의 과보는 우리 이 책에서 518쪽과 519쪽에 있는 29번 문단과 30번 문단을 종합적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도표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 중간 오른쪽 보면 원인 가진 과보 일반적인 견해 되어 있죠? 찾으시죠? 거기 보면 뭡니까? 원인 가진 과보 다른 견해 되어 있죠? 그렇게 원인 가진 과보 일반적인 견해는 29번에 대한 이해가 여기 딱 다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럼 원인 가진 과보 다른 견해는 뭡니까? 30번이죠, 그죠? 30번에 대한, 정확한 도표를 여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려갖고, 518쪽 한번 보십시오. 유익한 과보와 원인 되어있죠? 그 뭡니까? 30번에 보면, 다른 대가들이 견해되어있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특히 유익한 과보는 우리가 뭡니까? 유익한 원인과, 요게 유익한 원인과 과보는 8가지죠? 그죠? 200쪽 보면 8가지, 이때까지 8가지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521쪽 도표에 보면은, 그 1번부터 8번까지 돼 있죠? 이게 유익한 과보, 이거로 200쪽으로 보면은, 그 요게 유익한 마음 31번부터 38번까지. 찾으셨죠? 그죠? 요 8가지입니다. 요 8가지를 여기서는 1, 2, 3, 4, 5, 6, 7, 8로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뭡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뭐라 해놨습니까? 수성 저열 해놨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1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걸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요게 세상이니까 다 할까는 거죠. 요게 세상에서 업을 짓는 걸 전부 뭡니까? 우리 8가지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큰선생님들이 다시 그 수성 저열로 해서 18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겠죠. 그죠? 재생연결의 과보를 가져올 것이고 삶의 과정에서 과보를 가져올 것이죠. 그죠? 그 재생연결의 과보 이거는 뭡니까? 그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삶의 과정 중의 과보입니다. 원인 없는 과보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그죠? 그러니까 또 의식이 또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여덟 개 나왔습니다. 이거 몇 번입니까? 20번부터 그죠? 27번까지입니다. 됐죠? 예, 그런데 그죠? 이제 원인을 가진 과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쫙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 그대로 고급 과정입니다.